오빠 나. 아. 맞아, 맞아. 되게 아파 보이시는데. 아, 저 그 볼. 진작했죠. 아, 이거? 진짜 얘기 들어야 되나? 좋은가요? 진짜. 아, 오순 씨한테 일단 얘기 들어야지. 우리 둘이 같이 가볼래? 재밌다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같이 하자 영국 대형 너 뭐야 뭔 거야? 이거 받으시는 분 누구신가요? 누구게요?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하시게요? 아니, 초딩 될 것 같아, 진짜. 일단,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, 그, 순자님 좀 보내주세요. 그, 순자님 좀 보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왔어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그 우리 시간이 애매해서 식당이 아 킹오버 아 그거 생략된 거다. 뽑는 거 그 스페셜 나오네. 어 나오네. 두 번째 방법. 두 번째 좀. 아니 대단히 여기다 판단부터 대단한. 아 왜 이렇게 빨갛지? 아 우리 늘 하던 거 있죠. 모범집인가. 근데 했었어. 저거 꺼내보려다가 말려가지고 안 꺼내봤는데. 키워드 됐어요. 와인이야? 아, 참아요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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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때 감독님이 받으니까. 저때 감독님이 그랬어. 좋은 게 아닙니다. 연장. 그러니까 어술 기간 우대죠. 네. 해볼게요. 이성에게 어디요? 감비였어. 어 마음. 너의 마음. 상원. 상원. 영식. 아 영식. 영식이 너의 마음. 그걸로 했어. 그런 거 같은데. 내일 아침에는 베이스 아, 이렇게 했을 때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다. 아니, 저기서 한 거 말고 따로 아, 저런 가벼운 남자. 이제 이렇게 디스하러 나갔어. 셀프 디스. 네. 오늘은 영식이 좀 깔려. 잠깐만. 몰랐어. 이름 어떡하지? 응. 영식이요. 솔로 나라의 모범 시민. 저것도 이등이야. 다 이등이야, 다 이등. 온라인. 상철? 저도 다 알고 있었어. 상철인 거. 맞아, 상철 오빠였어. 내가 마지막인지 몰랐는데. 이건 진짜 그냥 내가 하다가 다 같이 그만두자 해서 그만뒀는데 그 뒤에 또 했어. 어디가 다른 거를 못 치면 안 돼. 아, 저긴 결혼해서. 생각보다 많았어. 12명이니까. 아, 첫날에 진짜 늦게 잤는데, 그쵸? 칭찬해, 칭찬해. 혹시 INF? 아, 저기 영철, 영철, 상철이 추가. 감사합니다. 아, 혀 금지. 혀내는 게 금지. 혀내는 게 금지. 단백질 먹을까요, 그러면? 단백질. 고기 먹으면 좋겠지만 그대가 원하는 걸 또 사면 그대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처치돼야 찾아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은 샘플을 가겠습니다. 준비하고 계세요? 네아 그래도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구나. 너무 감사하다. 데이트권은 순자님께 쓰고 싶어요. 그래 잘했다 영철씨. 아까 옥순이하고 데이트를 이제 할 때 1대 대화했었는데 네, 옥순이님이 뭐 한 시간 정도 뒤에 대답을 준다고 했는데 대답이 안 왔는데 시간이 안 될까?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좀만 더는 어느 정도 있어요? 뭐 한 시간? 한 시간? 아, 대,
대비 같아. 마음 한켠이 허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좀 컸어요. 괜히 기대했던 사람이 안 오니까 개미하네. 사과해. 사과했어. 두 번 했어. 세 번째 사과 간다고. 조금 뭐 더 저랑 좀 대화를 좀 많이 했고 더 좀 직접적으로 응원을 해준 순자님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됐습니다. 아, 나는 순자 씨 잘 돼서 없었는데. 영철 씨가 이제 진짜로 좀 잘 봤으면 좋겠어. 그래요. 나는 순자 씨랑 영철 씨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. 나도. 영철 씨 이제 모험시민으로 만든 코드인권을. 순자 씨는 정숙 씨한테 써야 되지 않을까요? 영자님. 성철님이다. 네. 네. 영자님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? 그 은근히 형도. 잠시만요. 어? 계속 영자 누나 아니었어요? 계속 저한테 계속. 저 눈을 봤어. 저는 어떻게 말해 이거. 갈까? 어 멋있어. 가볼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. 저녁이라. 근데 그 뭐지? 좋아하시는 거 찾아보니까 회를 좋아하세요? 얘기했었어. 회덮밥이나 회 쪽으로 오늘 좀 더 뛰었더니 고기가 아 그쵸? 네. 열심히 뛰셨으니까 그러면 그 준비하시고 네. 조식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뵙겠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저렇게 준비하는 것도 다 하나하나 배우는 거잖아. 영자님한테 수고하셨고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약간 그 벽 같은 게 느껴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성으로서의 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 날이라도 뭐 괜찮은 식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. 네. 귀엽다. 어떻게 보이는지 저렇게 다 찍하는 거란 말이에요. 저게 나 위해서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있거든요. 근데 멀리부터 예쁘신데 영자 씨가 데이트 한참 준비하고 있고 뒤로? 근데 몸을 만드시는 분이라서 아무거나 드실 수 단백질 먹을까요? 괜찮지? 갑자기 나 때리지 마. 여기서 계란 안 먹는다. 우리 삼태일 때 계란 삶아 먹어. 삶은 안 먹어. 삶은 계란은 안 좋아해. 계란 안 먹는 게 아니고 삶은 계란 안 정말 막 뭐 식단 이런 것도 다 봐주시잖아요. 단백질 좀 먹어. 그냥 사제 타임. 하고 아. 쟨 또 뭔 얘기를 하려고. 여보세요. 영숙님 좀 불러주세요. 네? 영숙님 영숙. 아 네. 왜 이렇게 반말이야? 셀프 디스. 반가워요. 아, 네. 영숙 씨의 약간 지금 좀 바뀐 마음은 아직 영숙 씨는 눈치를 못 챘고. 눈치가 없어요. 제가. 근데 그 이미 얘기하지 않나 우리끼리 있을 거 같아. 그치. 승낙? 승낙 맞아. 저 자연스러운데 너 손을 왜 못된 손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아 이 둘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얘는 될 것 같지만 서로 안 되고. 아 감사합니다. 근데 다른 분한테 고백했다가 죄송합니다. 여기서 안 돼 대신 더 알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이 생각. 아, 땀나. 우리 좋아해요.
오리 맛있겠다. 아, 오 진짜 맛있었지. 저거 우리 갖다 줘가지고. 아, 갖다 줘서 먹었지. 제작진 카드를 팍팍 찍었네. 저 이거 한 번만 사진 찍어주세요. 내가 저기서 사랑해야지. 엄청 풀리는. 아 무슨 거야 기분 좋아져. 진짜 맛있던데. 아 젓가락칩. 야 근데 너 화내지 마. 아 근데 네. 예상 질문 좀 하나가. 아 또 또 젓가락. 저 선물 받았다고요 교정기. 아 진짜? 그 정도야? 좋으신 분이. 그래도 사랑받고 있네. 그런데 네. 저희 아빠가 진짜 맨날 뭐라 하긴 했거든요. 아, 그렇죠. 근데 내가 교정기를 해봤는데도 안 돼. 아 그래? 나도 젓가락질 익스로 명신님도 알아가지고 저도 아 트라우마 있어 오빠 오빠 진짜 나한테 이렇게 만나면서 저야 되게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진짜 감사한 거 다른 남자들 다섯 명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봤고 네. 그거 알았어. 내가 왜 연애를 못했고 그런지를 이번 4박 5일 동안 알았고 왜 못했다고 생각을 해? 어떤 것 때문에? 이성에게 있어서 뭔가 난 이런 사람이야.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를 고집했던 거죠. 나의 변화에 의지는 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오로지 맞춰주기만 원했다는 거.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거야. 되게 고마운 시간이었어요. 진짜로. 그 중에 베스트는 어쨌든 영수님이랑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. 이 영수님 표정을 모르겠어. 이것도 부담되나 좀? 아니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관계가 좀 있었는데. 아 저... 와 엄청 많이 그리고 약간 하트 모양의 그쵸? 아니야. 아니야. 니만 좋아. 아유. 맞자마자 장비 이래야지도 안 찍었어. 사진 해주셨네. 아니, 네가 만든 거 아니야? 진리야. 잘은 몰라. 예를 들면 후광효과처럼 좋은 일부터 말할까 나쁜 일부터 말할까. 아, 네. 뭐든지 뒤에 있는 게 더 사람한테 있는 거. 모든 학문의 꽃은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게요. 그러니까 신학에는 또 지 혼자 얘기하네. 저희가 트로트 가수를 엄청 유명한 가수를 초대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어쨌든 우리가 드라마는 뭐지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저랑 결이 달랐잖아요. 네.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되게 공감 형성이 되게 잘 되는 사람이라서 네, 그거를 다 리액션으로 받아주고 다 그걸 공감을 해주고 네, 근데 상대방이 그게 조금 저한테는 힘들면은 조금 서운해하는 네. 그리고 약간 제 관심사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업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리액션이 잘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저 도자기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. 네. 영신님 얘기. 할 말은 해. 영숙이. 이제 마지막 날. 마지막 날. 다 먹고 봐. 내 말만 하다가 상대방에게 좀 집중하고 있어. 아, 다 아는구나. 어쨌든 고마워요. 그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있어서 잘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더 신나서 얘기하지 않았어요. 네. 나중에 그만하시죠, 일 그런 말은 또 제가 못하거든요. 잘 이루었습니다. 좋은 짤을 만난 것 같습니다. 매일매일이 더 좋아져. 날 울길 원하더라고 사람들. 근데 저 지금 점점 좀 상기되는데? 점점 더 네, 상기되고
PD님 얼마나 웃겼어? 계속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? 아, 그걸 알고 그래서 내가 아, 왜 자꾸 저 이간질 저 이간질 시켜요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네, 후회는 없이. 네, 영숙 씨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이 안 맞는다라는 걸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. 오히려 이 슈퍼들이 영숙 씨는 나는 좋은 짝을 만났다. 존재력은 너무 좋은데.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일반 포인이 아니잖아요. 쌍방이 좀 와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여기에서 이제 서로의 다름을 저희는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.